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자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막 온 백성이 난리가 났어요. 뭐. 대단하죠. 뭐 송아지 각을 떠놓고 여러분 온 백성이 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고 죽을 지경에다가 마지막 결판 누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람과 내 길을 하자. 얼마나 당당한지. 믿음은 담대함이더라고. 감히 그런 생각 누가 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랬는가 보다. 우리 그렇게 끝나거든요. 아니요. 엘리야도 성경이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실 것 같아. 예, 오늘 말씀 붙잡으면 엘리야의 영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말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갖고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그 바사 450인 기손 신이 가서 목을 쳐 죽여라. 그죠? 백성들이 우와. 아니 어떻게 선지자 목사가 사람을 죽여요? 오늘 이게 문제예요. 왕권 이상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서운 거예요. 막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법하고는 근데 우리가 초월한 거예요. 모든 게 난 그래요. 하나의 말씀이 법이어요. 우리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겠어요. 온 거이고 엘리야가 멋있게 잘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됐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났는데,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더라고. 불이 떨어져서 사단을, 이 거짓 사자를 목을 쳐 죽인까지, 오늘 하늘에 복받으면 성령에 불이 먼저 와야 돼요. 공중것의 악한 영을 다 제압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에 복받아야 돼. 자, 불 떨어지고 물이 와야 돼. 물이 와야 물질이 비가 와야 농사 짓고, 그 물질이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복은 비가 먼저, 불이 먼저 와야 돼. 성령의 불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읍시다. 그래서 여기서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돼 올라가서 목건만 있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을 안심시켜서 먹고 맛있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자기 선지자 다 죽여버렸는데 야 하나님 종이 여유가 있고 참 당당하고 그러면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영어로 지금 빗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영감 있는 사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사이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정상이고요.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막 그래서 비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환에게 자 바다 쪽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바라봐라. 아 7번까지 그때 구름장 하나 딱 올라왔어요. 자, 7번은 완전 숫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 작전기도 마친 날이죠? 아이고 해방됐다 그럽니까? 응답 받았어요? 구름장 받았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구름장 받읍시다. 아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응답 받을 정도 영적 수준이 있어서 주님과 대화가 됐다. 자, 응답받고 무엇이 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소통이 됐다. 친밀했다. 대화됐다. 이것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하고 세미한 음성이 응답이 왔어? 응답이 여러 가지 오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사인은 왔다. 영의 사람 됐다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7번까지. 예. 자, 손만한 구름 일어나야다. 그거 보고요. 믿음으로 아바에게 빨리 빗길에 맡기지 않게 내려가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것 쪽과 구름장 하나 와갖고 뭔 일이 되겠냐? 그래야 되겠어요?
어? 와, 구름장 왔네. 빗길에 맡기지 않게 빨리 내려가줘서. 믿음이 말한 거야. 빨리 내려가. 막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 안 왔거든요. 근데 우리들 아이고 구름장 하나 떠갖고 뭔 일이 되거냐 이러고 또 있다니까. 믿음이 말해야 돼. 끝까지 빨리 내려가줘서. 그랬더니 막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캄캄해지고 막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너무 급하게 막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이런 구름장 보고도 아이고 언제나 그것이 비올란가 모르겠다 이러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가소서. 근데 놀라운 것이 보니까요. 자 46절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바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마차가 얼마나 빠른지 알죠? 오 엘리야 능력이요. 마차 앞에 가도 마다 막 어마어마 성령의 권능이죠. 사로잡혀서. 자, 한번 살아도 엘리야처럼 멋있게 한번 살고 싶네. 아멘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가장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 누구요? 아합이요. 아방이요. 이세빌. 가장 악한 왕, 가장 강한 엘리야. 아, 그러구나. 하나님은요, 대책이 딱 있어. 아합이 그럴 줄 알았다. 너를 꺾을 엘리야가 있다. 아멘요. 여기만 나온가요? 나는 성경 여러 군데 그게 나오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마 아 이스라엘 같은 엄청난 문제가 터졌어요. 엄청난 문제가 터졌어. 하나님의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우왕좌왕 하시던가요? 우왕좌왕 하시냐고? 예, 믿음 없어서 벌벌 떨어요. 어? 하나님 우왕좌왕 언제 오셔? 가장 악한 이 바로 왕이 막 사람을 죽이고. 성을 쌓아라, 벽들을 구워라, 막. 농사를 아주 짓는데 더 많이. 혹독한 훈련, 혹독한 고난이 왔어요. 그러려면 저들이 거기서 집 짓고 가나안 땅에 나오려고 나누고 사니까 고난 줘야죠. 핍박 줘야죠. 부르짖으며. 어쨌거나, 어떻게 누가 있겠거나, 누구를 잊겠거나. 8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 예비해놨어. 80년 예비해놨다니까. 다 여러분 지금 문제 엘리야 모세 예비해놨어요. 아멘이죠. 왜 벌벌 떨어요? 왜 벌벌 떠시냐고. 문제 그만큼 강한 능력의 사랑. 여러분 제 설교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이 아니 가장 악한 아합 이세빌 때 엘리야가 그 시대에 있다니까. 대책이 있어 하나님 언제나 우리 문제 앞에서는. 어? 그 바로 악한 왕 앞에 대책이 있다니까. 모세를 대책 세워놓고 있어요. 다 세워놨어요. 예수님 탄생 때도 누가 가장 악한 헤로와 아담 때 아주 두 사람을 다 죽이니 그런 악한 왕 때 가장 어두운 시대 그때 예수님이 펑 등장해야죠. 역전시키려면 그러니까 큰 문제 앞에 벌벌 떨지 마시오.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놨어요. 어? 우리나라가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걱정 마시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기도만 하시면 열사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이 뚝 딱 엘리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야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도 엘리야를 만들어 쓰셨더라고. 훈련하지 않고 그냥 안 돼요. 어? 근데 자 17장에 딱 뭐라 하냐 내 말이 참 우로가 있지 않냐리라. 우로는 이슬이거든요. 그 지금 이슬이 많이 내는데 이슬까지 안 내릴 정도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어이,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런 말 했어요. 죽여라.
숨어 어디로? 그리 시냇가로 딱 숨어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고기 떡 다 날라줘. 까마귀 욕심 많은 거거든요. 입에 물고 와. 꿀꺽 생겨볼 수 있죠. 그래서 까마귀 통해서라도 희한하게요. 주의 종 까마귀가 와. 기적이요. 계속 갖다줘요. 갖다줘. 그래서 그리 시내까지 숨어있는 그 기간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 정도요 가만히 세상 인정받지 못하고 숨어있는 기간이 엎드려 있어야 되거든요. 빵짝 뜰라고 안 돼. 아직 그릇이 안 됐어. 뜰라고 생각 마라. 숨어있어. 엎드려 있어. 가만히 있어. 이름 나타내지 말고. 그냥 엘리야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기도해야 돼. 성령의 불 막 반드시요 숨어있는 그 기강이 없이 바로 뜨면 얼마 못 갑니다. 익질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시냇가 물이 딱 떨어지니까 자 너 사례 따러 가라. 어이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냇물이 마르니까 또 길이 열려. 시냇물이 마르면 또 길이 열린다니까. 뭘 걱정하셔. 여기 막아있죠. 하나님이 또 이미 사르다 과부를 만들어놨어. 그때서 만든 게 아니오. 다 예비해놨어. 그때 우왕좌왕 하신 분이 아니오. 근데 아니 부잣집도 아니고 이 아주 밀가 하나 놓고 기름 하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 하필이면. 그런데요. 그게 기적이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그 흉년 때 서로 가져가고 도둑놈으로 오고 안 돼. 그래갖고 저 믿음의 말로 자 너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해갖고 와. 죄종이 당당하죠. 그리고 먹고 죽으라고 한대. 그거 해갖고 라고. 하나님의 법칙을 심어야 축복이 되어야 되거든. 자 안드기 박목사가 그런 과부 만나갖고 새끼하고 그런 먹고 죽으려고 빨리 갖고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인터넷 뛰고 난리가 나고 변노별로 목사가 나왔다고 뭐. 뭔 일이냐고 하죠.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요 안티 기독교니 뭐시 뭐냐 그러면 안 될 거 없어.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 우리는 저들 영적 법칙을 어찌하냐 그래가지고 온통 뭐시 어쩌고저쩌고 그놈의 믿음 떨어진 사람들은 교회가 어쩌고 어쩌고 뭐 뭐시 개독교고 아이고 그런 말은 마라.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자선단체의 모든 거요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모두 병원부터 해서요. 기독교가 95% 이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이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당당하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뭐라 하더라도. 제가 주차장 오픈 이유가 그래. 교회 이미지 하나 교회가 저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근데 얼마나 복잡하구나. 나아지고 우리도 찾을 데가 없어. 막. 오늘 오시는데 총장 와갖고 한참 차를 못 대고 나가야 미안하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체면 그거 따지고 엘리야가 그래도 어쩌고 하나의 법칙이니까 해갖고 와 그거 먹고 축복해 줬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저한테 뭐 갖고 오란 건 아니에요. 하나의 법칙이 그래. 할렐루야. 자 무슨 말하고 있자면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 통과 사르다 과부 통과 엘리야도 기적이요. 믿음으로. 아 진짜 아침마다 밀가루가 또 있고 기름이 또 있네. 엘리야 믿음이 자랐을까 안 자랐을까. 팍 자라죠. 뚝딱 불 떨어진 게 아니오. 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별의별 일 다 겪고 그래서 엎어졌다 뒤집었다 별 일 다 겪는 그 과정을 통과하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18장에 자 네 몸 아우에 보이라. 내가 빌리리라. 여러분 엘리야 객기분이라고. 야 그저 송아지 갖다 놓고 불리리가 보자. 그랬으면 엘리야 죽어요. 말씀이 왔어. 내가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라는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여러분 절대 기독교 말씀에 종교예요. 이 말씀 오늘도 지금 말씀 깨닫고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이 책임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한테 불이 떨어졌어요. 야 그리고 나서 불 들어나서 이제 이 축복의 담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 그냥 쉽게 좀 뭐지 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가 부담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는 게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일하자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가 가서 일 펑펑 다 저질러 버렸어. 계약도 다 하고 다 해놓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래갖고 손해보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죠. 타버려야지. 하나님 우리가 뭐가 내 다 오신대. 우리 기도 듣고 싶고 같이 이러재. 아니 대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자인데 기분 나빠요? 기도하자는 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자인데 좋아 안 좋아? 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강요해 아니 참석시키는 감사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 자 아내가 자꾸 남편한테 말해 그 말 다 듣고 들어줘. 여자분들은요 무조건 남편이 내 말만 다 들어줘. 그러면 아주 쨍이요. 무조건 들어주기 원이야. 그거 들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는 거. 내 인격을 알아주고 있다는 거.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렇고 무시했다는 기분 나빠요. 그 남자분들은 여자 말만 잘 들어요. 꿈에도 떠가도 볼게. 할렐루야. 어째 아멘 안 해. 내가 말을 잘 듣거든. 아니 웃는 얘기가 진짜더라고. 남자들은 급하게 결단 내립니다. 금방. 근데 여자들은 훨씬 섬세해요. 다 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응답 안 한다더라도 여러분요. 야 독대어고 누가 내 말하면 여러분요. 한 시간만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분은요. 길게 한번 할 수 없어 좋아하시네. 그래야 하네요. 아니 응답 안 해도 귀만 쫑긋해진다. 감사할 일이요. 근데요, 조금 이 얘기하고요, 알았지라? 나 들어가 잘라요? 알아서 하시오.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가요, 그 시간 속은속 얘기하고, 그 시간 행복하고, 그 시간 기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시죠? 아니,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속이 상했는데 그랬어요. 자, 알았다,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아버지, 난 아버지밖에 없어요. 모두가 기도 시간에 주님의 가슴에 들어온 시간, 만나는 시간, 그 복된 시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응답받는데 지금 엘리야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사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3년까지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그것도 7번까지인데 그 문제는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기도하고, 자, 그러면, 뭘 얘기했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데, 그만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한다는 것은, 비가 와갖고, 엘리야가 그 나라를 살리고 있는데, 사실은 큰 어려운 문제를 그 기도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응답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 영성이 올라갔고,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게 되고,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높이 띄우면 내가 그만큼 나를 수 있었다는 능력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쉬운 일 같으면 아니 누가 엘리야 다윗 쉽게 누가 됩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내게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냥은 아닌데 엘리야 훈련시키고 만들듯이 내게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훈련 영성시켜갖고 성장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존귀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자세히 성경을 보면 어떤 문제를 통과할 때 그게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만든 사람 누구요? 사무엘이 물론 기름 부었지만 그걸로 된 게 아니야. 뭘로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 뭐요? 그게 사울이 뭐요? 누가 골리앗이라겠지? 골리앗 손 대봐. 골리앗 안 했어? 응 그래. 골리앗.
골리앗이 다윗을 왕으로 띄워주고 만들어준 거예요. 골리앗을 물맷돌 내려서 이겼기 때문에 사울의 중에 다윗의 만만 온 백성 인기가 바로 골리앗이 그러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 골리앗 같은 이 골리앗이 키가요 3m입니다. 골리앗이 옷 가부만에다 100근이 되고 칼도 100근 넘고 그런 아마 이 땅에서 그만큼 키 큰 사람 없고 3m 아마 지금까지 역사도 없을 거 이 3m 키 그리고 그렇게 힘센 장수 없어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골리앗이 아니요. 그걸 이겼기 때문에 다시 위대해서 여러분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니 골리앗이 다시 출세시켰잖아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 기뻐해야 돼. 고통 느끼고 슬퍼해야 돼. 하여튼 말 안 해. 골리앗이 다시 출세시켜주다니까. 여러분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성인데 그거 무너뜨렸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저희들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고 아이고 여리고성 무너뜨려 벌벌 떨어본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벌벌 떨어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니 하나님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놔도 요단 놔둡니까? 축복 주려면 그냥 가나안 땅 주지 왜 여리고성 놔둬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네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일곱 번 들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미갈 천사장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 골리앗이 있는데 왜 거기 앞에 벌벌 떨고 여리고성은 골리앗 앞에 아예 기절해버려 그냥 벌벌 떨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물맷돌 던져봐. 던지도 안 해. 맞추고 안 맞추고는 네가 던져야 내가 성리 역사하지. 던지도 안 해. 왜 벌벌 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야,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인생 뜨잖아요. 여러분 왜 다니엘 위대하게 생각하? 다니엘 사자굴 통과했거든요. 근데 사자굴 앞에 기절해봐. 우리들은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 앞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딱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 꿈꾸게 만들고 꿈에서 다 못하게 만들고 그 다니엘 해석에 만들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는데 꿈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꿈꾸게 만들까? 다니엘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 왕 꿈꾸게 만들고 그래야 한순간 딱 서서 궁금증 올리려고. 바로 꿈꾸게 만들고 꿈 해석할 사람 다 못하게 만들고 요셉 딱 준비했다가 딱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각본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어떤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흐지부전 인생. 난 오늘 청년들 특성이 너무 좋네. 왜 저렇게 미지근할까? 내가 만난 사람마다 막 여기 막 속이 터진 게 그만해. 여기까지 말을 하고 더 말하면 은혜가 안 될게. 왜 저럴까? 오히려 사자굴에 따고 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해진 거죠. 사자굴 앞에 기절하지 말라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도 인간인데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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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율딱벌리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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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을까? 그런데 영적 진리는 뭘 나오냐면 사자굴 통과한 다니엘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 부활 사자굴은 이 죽음의 완전히 죽음이에요. 거기서 부활 십자가 부활을 거기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 사건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걸 다 이기고 다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자굴 있고 우리에게는 여리고성 있고 문제에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기절하고 앉았어. 아니 하면 된다. 아 된다. 기도하면 된다. 제가 집사 때 사기당해갖고 절단 망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요 기도 더 해버리면 됩니다. 아니 땅바닥에 쳐갖고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사기당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놈이 막 그래. 이게 이 아래 못해 내가 40을 금식을 하면
이현웅 목사님이 40일 내가 금식한 다음 가지 하라고 할 것이 되지 않았어요. 뭐 그때는 그 나이에 할 만한데 하고 하지 말라고. 그분은 기질은 제가 말하는 게 하라고 같아. 그걸 뭐 하려고 했으면 했겠지만 내가 지금 핑계지만 아니 근데 문제 내가 무섭지 않아요 문제. 그래 뭐 그러면 내가 더 복 받을 것이. 그래갖고 아무 뭐 여기 달방 생활하고 말마다 저녁에 살아다니면서도 코 빠진 적 없어. 항상 된다는 거예요. 곧 됐다는 거예요. 맞아. 낙심만 해보지 않아요. 별거 딸이 떨어져도 걔도 한번 되고 안 나.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괜찮아요. 내가 기도를 쉬어서 문제지 기도만 안 쉬고 계속하면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세요. 잘 됐으면 기도하세요. 하여튼 기도만 계속하면 기도만 하면 결국 뭐냐면 마귀한테는 안 지더라니 말이에요. 마귀한테 접었기 때문에 문제지. 문제는 괜찮아요. 마귀한테 먹혀보니까 믿음 떨어지니까 문제지. 고난 연단 괜찮아요. 더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영사가 날 것이고 더 주님 만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 죽겠냐고 기도다 죽는 사람 봤어? 왜 벌벌 떨어요? 저는 문제가 크면요 어떤 신비한 어떤 힘이 나. 아이고 한번 해볼 만하다. 왜 감당치 말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그래요. 항상 지금 내 마음속에는요 일 벌리고 막 있잖아요 막. 근데 된다 항상 아니 된다고 생각할 때 입으로 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또 재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밋밋한 인생 살아야 되겠어? 굴곡인 인생 살아야 되겠어? 아니 밥 먹고 잠자고 그냥 똑같 평타 그런 사람이 뭐 간증책 쓸 것 같아? 어? 쓸 재료가 없어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다시 산 못참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는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 막대는 아니하시다. 그럼 골짜기 죽을 거 그때 지팡이 막대기를 느껴봤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 조카도 말씀이 나오지 그냥 인생이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삶에 따라서 요한나의 반석이요 내 요새요 내 구원의 뿌리시요 실제 자기 있었던 그 삶의 고백이 그대로 말씀이 됐잖아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요. 주님과 같이 살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실제 자기가 삶을 통해서 이겼던 승리의 그 고백이 과학자가 자기가 발견한 그 이론 가지고 해보니까 그 상대성 원리 그것으로 달나라도 갔다 오잖아요. 영적 원리가 바로 똑같아. 그러면 되구만. 오늘 똑같아. 이 말씀은 그대로 그 이 말씀 하신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거요. 그 문제일수록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요 보거든요. 다. 그런데 그 문제에 옮기기 전에 나를 만들었고 깨뜨렸고 변화시켰는데 의인의 강구 역사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인데 의인이 돼야 돼요. 뭐의 의인이니까 회개 통의하고 자복하고 철저히 몸부림치면서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이 거룩해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고 여러분 얼마나 어떤 사건 다니엘 사자고 나와서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 경험해봤거든요. 만나봤거든요. 체험해봤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생각이 문제지. 믿음이 없어 문제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것 이룰 줄 믿고 의심치 말하는 거예요. 산 같은 문제도 주어봐야죠. 어떤 계곡을 통과해봐야죠. 자기가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한 사람이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법칙이 나온 것이고 남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이지 자기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도 싸우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그냥 평탄하니요 학위만 받아갖고 현장 목회가 없어. 사단과 싸워보지도 않고 응답도 안 받아봤고 주님도 만나보지도 않고 분위기를 체험했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 다. 왜? 저는 기도하면 못 살게끔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개척할 때 누가 돈 하나 도와줄 것도,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제가 만일에 환경이 열렸고, 누가 돈 대주고 다 했으면, 요, 땅 사줬으면, 물론 저 그렇게 먹기 잘하신 분도 부럽지다. 내가. 더 크게도. 물론,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되니까 아주 밟아가지고 죽게 하면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시니까 인도하시는데, 저는 긍정으로 받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요. 괜찮아요.
그 형편 사정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한다니까요. 일곱 번까지 기도시라고 응답 올 때까지 이봐 계속 한 시간 두 시간까지 아니 몇 시간 다섯 시간 열 시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차라도 해보고 몸을 쳐. 제가 100일 차라 작정을 91년 내년 신학교 가기 전이야. 81년 10월 중순에 했는데 1월 31일에 끝났어. 그 전에도 계속 촬영하는데 하루쯤 쉴 때가 있어. 그래서 에라 100일간 하자. 1월 31일에 끝났어요. 그 얼마나 그때 눈이 많이 오자. 아이고 1월 30일 100일 촬영하자. 산에 가서 혼자 하는데 아이고 혼났네. 그때도 감기까지 걸려가지고요. 근데 그때 믿음은 감기 걸려도 약 안 먹는 믿음이요. 아주 괜히 독감 걸려갖고 막 머리는 깨지려고 하는데 괜히 약 안 먹어. 그냥 겨울에 추운 겨울에 독감 먹으니 더 아프죠? 근데요 제가 강해지더라고. 낮에요 저기 연합파티에 그때 눈은 그 예, 묘지 유일해 갖고 머리가 깨져라 아프라 너가 가면 예쁘자 막 한 시간 동안 아주 궁그렸어. 그냥 무덤 위에서 그냥 머리가 깨지고 아프니까 궁그러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라고. 그 순간에 펑 소리 들은 것 같아. 순간 샤르르 기적이 났다. 나도 그렇군요. 독감도 귀신이더라고요. 난 체험했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보여주는데 내가 흰 옷을 입었는데 귀신이 붙어오니 이 돌멩이로 딱 때린 게 딱 그 무지갱이로 떨어진데 낮에 있던 사건을 저녁에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강해지더라고. 겪고 하루도 안 빠져. 기운이 약 안 먹고 해야 돼. 1월 30일 딱 끝났어요. 근데 내가 쉬었을 것 같아. 계속했을 것 같아. 계속했어. 2월 28일, 이제 3월 1일, 이게 130일에 이제 서울 올라가야 돼. 아니, 100일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응? 달방 생활한 주제에 지금 한 끗도 없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그 나를 훈련시켜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문제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힘이 하나님 원해주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 승리의 응답의 축복이 왔는데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걸어가 밀고 그러면서 문제를 놓고 자, 나라 민족도 교회도 여러분 문제도 나와 상관된 사람 여러분 내가 상관된 남편, 자녀 모두가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다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요. 십자가 어려움 괜찮아요. 그 연단 훈련 과정 겪지 않으면 영성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연단의 훈련이었고 나를 깨뜨렸고 변화시켰고 다 하나님 옆에 내가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돼서 끝까지 일곱 번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임하여.